2의 12제곱 마이너스 1이 A의 배수일 때. 자, 2의 12제곱 마이너스 1은 이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합차 공식으로 바꿔 쓸수 있죠. 2의 6제곱 더하기 1과 2의 6제곱 마이너스 1로 합차 공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때 2의 6승 마이너스 1은 합차 공식으로 또 바꿔 쓸수 있죠. 2의 3제곱 더하기 1과 2의 3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2의 6제곱은 4의 3제곱 같기 때문에 4의 3제곱은 4 곱하기 4 곱하기 4, 64 더하기 1은 65 곱하기 2의 3제곱은 8, 8 더하기 1은 9 곱하기 2의 3제곱 8, 8 빼기 1은 7이 됩니다. 65는 5 곱하기 13이죠. 그 9는 3 곱하기 3이고, 그리고 7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의 소인수로 이루어져 있는 숫자인데, A의 배수다. 그러면 13의 배수, 5의 배수, 또는 9의 배수, 21의 배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14의 배수, 여기 있죠? 13의 배수, 될수 있고, 15, 15는 5 곱하기 3, 그럼 될수 있고, 21, 21은 7, 3, 21, 될수 있고, 27, 27은 3이 3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3이 3개가 없죠? 그래서 4번 틀렸고, 39는 13 곱하기 3, 그럼 39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이고 AB와 AC가 7cm, 여기 AB와 AC 길이가 같죠? 그리고 DE와 BC가 평행하고 DE와 BC가 평행하고 DF와 AC가 평행하다. 그럼 평행하기 때문에 이게 수직이면 이것도 수직이 되겠죠? 큰 삼각형이 직각 이두면 삼각형이므로 여기 각도가 45도씩이 되겠죠? 그럼 이 작은 직각삼각형도 직각 이두면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 DF의 길이가 X면 BD의 길이도 X가 됩니다. 그럼 BD의 길이가 X면 요 AD의 길이는 7-X가 되겠죠. 이 삼각형은 평행사변형이고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지금 요게 두 쌍이 평행하기 때문에 높이는 7-X가 됩니다.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x 곱하기 7 마이너스 x는 이제 8이 되겠죠. 전개하면 7x 마이너스 x제곱은 8이고, 오른쪽 이항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8은 0이 되죠. 자,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고, 보기를 봤더니 근대 공식에 대입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대 공식 대입해 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49 마이너스 4ac 84 32 그럼 2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되겠죠. 그럼 2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은 보기에 2번에도 있고 4번에도 있죠. 근데 문제에서 ad가 d보다 크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는 x는 작은 게 됩니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 작겠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7 마이너스 루트 17이 되고 이쪽 변의 길이가 2분의 7 플러스 루트 17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둘이 더하게 되면 2분의 14, 7이 되는 거고 짧은 변은 마이너스여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죠. 12번 2차 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차 방정식에서 이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x 빼기 p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되겠죠. p를 이항해주면 근 x는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됩니다. 기억, q가 양수면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가 반대이다.
자, p의 부호는 안 바뀌죠. 그래서 절대값이 같지도 않고 부호가 반대이지도 않습니다. 자, q가 0이면 q가 0이면 루트가 없기 때문에 x는 p, 근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근이 되는 거죠. p가 0이고 q가 양수면 그러면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되죠. 이 두 근의 합, 플러스 루트 q와 마이너스 루트 q는 더하면 0이 됩니다.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다음 중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것은? 자, 기억, 2분의 1 x제곱, 그렇죠? 2차 함수 맞죠? 니은 y는 x제곱분의 1, 이렇게 분모에 x제곱이 있는 것은 분수함수가 되고 이 분수함수는 2차 함수가 아닙니다. 디귿 2y, 그럼 2y는 이 두 개를 오른쪽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이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가 되기 때문에 2차 함수인 거 맞죠? 자, 리을은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x세제곱 됩니다. x세제곱은 3차 함수로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우게 되겠죠. 자, 미음은 x제곱 마이너스 뒤에 식을 제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분배법칙에서 전개해주면 x제곱이 없어지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1이 되는데 2x 마이너스 1은 x에 대한 1차식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비읍은 2x제곱 마이너스 뒤에 식을 전개해주면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2차 함수인 거 맞죠? 그래서 2차 함수인 거는 3개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를 나타내는 2차 함수는? 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y축을 축으로 한다. 그 원점이 꼭지점이면 평행이동을 전혀 안 한 거죠. 평행이동을 전혀 안 한, 이렇게 아래로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위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 평행이동을 전혀 안 하고 꼭지점이 원점에 있다, 이 정도 알 수 있죠. 나에서 y값의 범위, 치역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아니라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돼야겠죠. 그래야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으니까. 다 3분의 2 x제곱보다 그래프가 폭이 좁다. 자, 폭이 좁다는 건 이렇게 y축이 가까운 거고 y축이 가까울수록 이 앞에 있는 계수의 절대값이 큽니다. 그럼 절대값이 큰 게 마이너스 부호 중에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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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호 중에서 3분의 2보다 절대값이 큰 거는 이제 마이너스 2밖에 없죠. 그래서 x제곱의 계수, 이 계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이 y축에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y축이 가까운 거를 폭이 좁다라고 얘기하죠. 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평행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그래프죠. 그래서 y는 ax제곱 이런 꼴이 될 테고 마이너스 2,1을 지난다. 자, 지나가면 대입합니다. 지나면 대입.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그 4분의 1 a가 1이 돼야 되고 그럼 a는 이제 4여야겠죠. 그래서 y는 4x제곱의 그래프인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한다. 자, x축에 대하여 대칭하면 y의 부호를 바꿉니다. 그래서 y의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y는 4x제곱 되는데 우리가 함수를 적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y로 안 적죠. 반드시 플러스 y로 적어야 됩니다. 그럼 플러스 y로 바꿔보면 y는 마이너스 4x제곱이 되죠. 다음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x제곱 그래프 위에 두 점 a와 b, y는 마이너스 3분의 x제곱 그래프 위에 두 점 c와 d, 이때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일 때 한 변의 길을 구하면, 자, 그러면 1사분면에 있는 이 점 a를 정해보면 요만큼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좌표를 a라고 놓는다면
대문자 A 좌표는 A, A 제곱이 되겠죠. 그럼 D의 좌표는 A, 마이너스 3분의 1 A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므로 정사각형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여기만큼 길이가 A이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는 이제 2A가 됩니다. 자, 세로의 길이는 이 점의 y좌표에서 이 점의 y좌표를 빼야겠죠. 그래서 a제곱에서 마이너스 3분의 1 a제곱을 빼게 되면 3분의 4 a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두 변의 길이 같아야지만 정사각형이 되고 자, 양변에 3을 곱하면 6a는 4a제곱 다시 2로 나누면 3a는 2a제곱 자,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2a제곱 마이너스 3a는 0이 되고 a로 묶어주면 2a-3은 0이 됩니다. 그래서 a값은 이제 2분의 3이어야겠죠. a값이 2분의 3이면 여기 좌표가 2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2a이기 때문에 2배 해서 3이 되겠죠.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다음 식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될 때 그럼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M이 이 식을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EBX 더하기 EAB가 되겠죠. 이때 X의 계수인 7, 7이 A 더하기 2b랑 같아야 됩니다. a 더하기 2b는 7. 그럼 상수항 m은 2ab가 되야겠죠. m은 2ab. 자, 문자가 a, b, m 세 개가 있고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두 자연수 a, b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t에 되는 a, b의 값은 이제 한정되겠죠. b 앞에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b부터 생각해보면 b가 1이면 a는 이제 5가 되고 b가 2면 a는 이제 3이 됩니다. b가 이제 3이면 이제 a가 1이 되고 b가 4면 a가 자연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고 이때 m이 될 수 있는 값은 a가 5고 b가 1이면 2, 5, 1 2 곱하기 5 곱하기 1 그래서 10이 되고 a가 3이고 b가 2면 2 곱하기 3 곱하기 2 6이 12가 되고 a가 1이고 b가 3이면 3이 6이 되죠. 그래서 이때 가장 큰 m의 값은 12가 됩니다. 다항식이 x의 계수가 자연수이고 상수항이 정수인 두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자, 좀 전개해보면 자, 3x제곱 18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x가 됩니다. 더해주면 3x제곱 18x 그래서 2를 빼면 16 16에서 11을 또 빼면 이제 5x가 되겠죠. 5x-12가 되고 이 값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그 앞에가 3이니까 3 곱하기 1이고 12는 이제 3 곱하기 4겠죠. 3 곱하기 4 이렇게 곱하면 9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그래서 9 더하기 마이너스 4가 5가 딱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3x-4와 x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때 이 두 1차식의 합 3x-4와 x 플러스 3을 그냥 더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1차식의 합 더해주게 되면 4x-1이 됩니다. 입장료가 1,000원인 수목원에서 600명이 입장하는데 1인 입장료를
exponent 인상 더해야겠죠? 더하는데 exponent, 그 퍼센트는 이제 백분율로 봐야겠죠? 그래서 원래 입장료가 1,000원인데 1,000원에서 곱하기 exponent, 그러니까 100분의 ex, 백분율, 퍼센트는 100분의 1로 바꾸죠. 약분해 버리면 0이 두 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20x가 되고 하루 평균 입장객이 엑스포넨트만큼 600명에서 엑스포넨트는 100분의 x가 됩니다. 0 두 개가 약분되면 6이 남아서 이제 6x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총 수입은 변함이 없다. 원래 총 수입은 1000원 곱하기 600, 그러니까 60만 원이었던 거죠. 60만 원. 2% 인상하면, 20x만큼 인상하면 플러스 20x. 원래 600명이었는데 엑스포넨트만큼 입장객이 줄어든다. 마이너스 6x. 자, 우변을 전개해 주면 1000 곱하기 600, 60만이죠. 더하기 1000 곱하기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000x. 더하기 20x 곱하기 600, 그러면 12000x. 20x 곱하기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0x 제곱됩니다. 양변에 60만은 지워주고 최고차의 음수기 때문에 좌변을 이항해주면 120x제곱 더하면 6000x죠. 6000x인데 이항하면 마이너스 6000x 는 0. 0 하나씩 없애주고 10으로 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600을 10으로 약분하면 이제 50x가 되죠. x로 묶어주면 x-50은 0. 그래서 x는 50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x축의 평행한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 여기 a, 그리고 이차함수가 ax제곱 4분의 x제곱인데 ab의 길이가 2, 여기 길이가 2, bc, bc의 길이는 3a-1일 때. 자, 그러면 ab의 길이가 2면 요 b의 x좌표가 2겠죠? 여기가 2,0. 여기 길이가 3a-1이면 2도 더해서 여기의 x좌표는 3a 더하기 1,0이 됩니다. 그럼 2를 대입했을 때, 2를 2식에 대입했을 때 y값과 이 3a 플러스 1을 2식에 대입했을 때 y값은 둘이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2를 대입해보면 제곱해서 4a와 3a 플러스를 대입해서 4분의 1, 3a 플러스 1의 제곱, 이 함수값은 같아야 됩니다. 자, 분수가 있기 때문에 양변의 자리를 곱해주면 16a는 3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우변을 전개하면 9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이 됩니다. 16a를 이항하면 9a 제곱 마이너스 16a, 그러니까 마이너스 10a 플러스 1은 0. 91 11 마이너스 마이너스 AA. 그럼 9A 마이너스 1과 A 마이너스 2 돼서 A 값은 9분의 1과 2 나오는데 그래프에서 얘의 폭이 4분의 1이죠. 그럼 얘의 폭이 4분의 1인데 이 A는 4분의 1보다 폭이 더 좁죠. 그럼 폭이 좁으면 절대값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보다는 커져야 되기 때문에 9분의 1이 아니라 이제 1이 돼야겠죠. 9분의 1은 그래프를 그리면 4분의 1보다 숫자가 더 작기 때문에 폭이 더 넓습니다. 이렇게 이게 9분의 1 x제곱이고 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a값은 1.